지금부터 데이터 통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에서 공부할 내용은 세 번째 계층인 IP 계층입니다. IP 계층의 중요성은 가장 인터넷 공부에서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유선이건 무선이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을 연결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IP 계층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지역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는 랜이죠. 랜, WLAN이나 랜 또는 무선 사업자 이런 네트워크들은 프레임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LTE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는 그 5G 쪽으로 가서 거의 IP로 동작을 하지만은 기존의 와이파이나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동작합니다. 그 지역적으로 동작하는 그 프레임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시키느냐? 인터코넥트 시키느냐. 그 하는 게 IP 계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IP 계층은 사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는 컴퓨터 네트워킹 시간에는 이 IP 계층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데이터 통신에서는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IP 계층, 전달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모든 계층을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IP 계층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차에 IP 계층의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전화망으로 시작한 네트워크이 지금은 그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죠. 인터넷은 그래서 그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입니다.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도대체 그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의 핵심 장비가 뭐냐? 라우터죠. 그래서 라우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터에서 IP 계층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 측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가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되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인터넷에서는 IP 프로토콜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에서 가장 먼저 정의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그램 포맷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그램, 어떤 IP 데이터그램 포맷을 가져야 되는지. 이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하면은 그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그램 포맷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국제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운영될 테니까요. 그것을 정의한 것이 IP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또 IP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것이 어드레싱입니다. 어드레싱.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IP 계층에서 처리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놔도 집 주소가 없으면 그 집으로는 우편물이 배달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를 어떻게 할 건가, 주소 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IP 프로토콜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루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항은 사설 IP의 사용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원래 인터넷은 공용 IP만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공용 IP를 전 세계인이 사이좋게 나눠서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드레스가 32비트짜리요. 이것으로 IP 주소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컴퓨터만 생각을 했어요. PC. 대부분 PC. 인터넷을 PC만 이용할 거다. 아, 그런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스마트폰이 인터넷 단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2비트면은 2의 32승 개의 IP 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전 세계인들이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IP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책으로 만든 게 NAT입니다. 여기에는 NAT 기술은 중국이 제일 발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구가 엄청나죠? 그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IP 주소를 줄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공용 IP 주소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에도 없는 이 NAT 장비를 만들어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컴퓨터와도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설 IP 주소와 공용 IP 주소 변환 역할을 하는 것이 NAT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기술.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이 NAT을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죠. 누가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설 IP 주소를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I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에서, 야, 이거 주소가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사물도 IP 주소가 필요한 시대가 될것 같다. 그러면은 과거의 인터넷을 만들 때 PC들만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걸로 고려해서 32비트를 가지고 주소를 만들어 나눠주는 그 방식으로는 이제 되지를 않겠다. 아예 주소 체계를 확 바꾸자. 우리 자동차 번호판 마찬가지입니다. 뭐 16노, 뭐1134,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두 자리만 있었다가 차들이 늘어나니까 앞세 자리를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68, 뭐 노, 1234 이렇게 해서 그 주소 체계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늘리는 김에 대폭적으로 늘려버리자. 몇 비트로 늘렸느냐 하면은 128비트로 늘렸습니다. 이 32비트를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것이 IP 버전 6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넷도그레이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넷도그레이어는 예. 세그먼트를 샌딩 호스트, 보내는 호스트에서 받는 호스트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그먼트라는 것은 네 번째 계층, 4계층인 전달 계층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샌딩 호스트고 이게 수신하는 호스트라고 하면은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만든 세그먼트를 이쪽 받는 쪽, 이쪽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전달해 주는 과정을 이 네트워크 계층이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샌딩 사이드는 이쪽이죠. 이쪽. 샌딩 사이드는 이 세그먼트를 데이터그램으로 만듭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그램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전달되어 온이 세그먼트를 자신의 전달 계층, 예, 이거죠.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호스트와 중간중간에 있는 라우터에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내는 호스트,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무선 네트워크의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 있고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 있고 라우터에 예, 네트워크 레이어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 타고 네트워크 레이어 타고 들어오고 타고 들어오고 타고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이쪽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트랜스포터 레이어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라우터는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가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에는요. 그래서 그 라우터는 데이터그램이 들어오면은 헤드 필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해서 다음 경로를 찾아서 그쪽 다음 링크로 데이터그램을 내보내는 거죠. 물론 그 링크에 맞게 이제 링크 레이어에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링크 레이어는 다시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겠죠. 예. 예. 앞부분에서 중간중간 있는 라우터들은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을 헤드를 조사해서 나가는 링크 쪽으로 내보내준다고 했는데, 경로를 찾아서 나가는 링크로 내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가는 링크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라우팅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라우팅 알고리즘은 어떤 소스에서 어떤 목적지까지 예. 가는 패스, 길을 자신이 알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죠? 예.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소스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알아냅니다. 그것이 인터넷에서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중간중간에 있는 그 라우터는 자신만을 위한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워딩 테이블이 결국은 현재 이 라우터를 기준으로 해서 패킷이 들어왔을 때 다음 어느 방향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로컬 포워딩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로컬 포워딩. 그래서 그 로컬 포워딩에는 헤드 밸류를 보고 아웃풋 링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테이블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처럼 데이터그램이 들어오면은 예, 이 헤드를 보고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의 패킷 헤드를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값을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에 매칭을 시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0111이죠. 0111은 아웃풋 링크 2번으로 가라.
여기 2번 여기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예, 이 로컬 라우터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 패킷을 이쪽 방향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레이어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한번 그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전달 계층 커넥션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 IP 계층이 하는 서비스는 대문과 대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IP 계층은 그 네트워크 레이어 건물로 치면은 대문 주소, 문 주소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집 주소. 그래서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전달 계층 서비스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를 연결합니다. 즉, 집 안에 있는 어떤 방에서 집에서 호텔까지 간다 그러면은 집 주소에서 호텔 주소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고, 전달 계층 서비스는 집에 있는 내 안방에서 포트 넘버입니다. 포트 넘버로 가르쳐 줍니다. 안방을. 안방에서 호텔에 있는 뭐 990호 실로 간다 그러면은 호텔 포트 넘버가 990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내 집의 안방에서 호텔의 990호 실로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좀 예, 차이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예, 물론 인터넷에서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서비스 모델이 이걸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사용자들이 보낸 데이터그램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레이어 입장에서는 성심성의껏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처리를 하는데 버퍼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스토어 앤 포워드를 하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버퍼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채증, 콘제스천 너무나 많이 몰려오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수 없이 버립니다.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라는 말은 성심성의껏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대역폭, 로스, 순서, 타이밍, 이네 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려해 볼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밴드위드스, 로스 문제, 오더 문제, 순서 문제, 타이밍 문제, 다 해결을 못 합니다.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개런티라는. 너가 원,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심성의껏 해줄 뿐이지, 어떤 퀄리티, 어떤 수준으로, 이런 수준은 꼭 해줘야 돼. 이거는 보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밴드위드스 봅시다. 아, 내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중계를 해야 되는데, 밴드위드스가 뭐한 초당 500kbps는 데이터를 내보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인터넷에다가 보장해 줄수 있느냐? 인터넷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밴드위드스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로스. 마찬가지입니다. 분실. 나는 인터넷 전화를 하는데, 인터넷 전화에서 패킷이 초당 뭐 40개는 나가야지만이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가 가능한데, 40개 중에서 초당 평균적으로 38개는 로스 없이 가야 된다. 보장해 줄수 있느냐? 이것도 보장 못 합니다. 오더, 순서.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 패킷을 연속적으로 3개를 보내는데, 여기에 먼저 보낸 놈이 먼저 도착. 제일 마지막에 보낸 거는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인터넷은 보장을 못 해줍니다. 타이밍. 이게 레이턴시에 관련된 건데요. 원하는 시간에 내가 보냈는데 몇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건 장담 못 합니다. 더 늦을 수도 있고, 빠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보장은 해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꽉 막혔다. 그러면은 피드백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전달 계층 서비스, 여기서는 나중에 콘제스천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특정 구간이 막히면은 제어를 해주죠. 그렇지만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채증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제어를 해주지 않습니다.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봅시다.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봤을 때콜 셋업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콜 셋업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봤을 때 그냥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 세그먼트 좀 전달해 달라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서 바로 내보내 버립니다. 딴거안 보내고 안 보고요. 바로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그램을 내보내버리면은 이걸 받은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로를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경로를 따라서 이거를 전달을 하면서 노 스테이트 그 경로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엔드 투 엔드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어떤 그 스테이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 레벨에서는 이 커넥션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킷 스위칭에서 하는 이야기죠. 서킷 스위칭에서는 우리가 음성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스위치 교환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서킷 스위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쫙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커넥션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라우터는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라우터에 패킷이 도착하면은 보내는 쪽은 그냥 내보내 버리고요. 받는 라우터는 패킷이 도착하면은 그 패킷의 헤더에 적혀 있는 목적지 호스트 어드레스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참고해서 포워딩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라우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우터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돌리는 겁니다. 이 라우팅 알고리즘의 표준은 RIP, OSPF, BGP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포워딩 기능입니다.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을 출력적으로 내보내는 그 포워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를 이야기를 할 때 플랜을 두 개로 나눕니다.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에서 SDN 개념에서 이 컨트롤 플랜은 거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라우터는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으로 나눕니다. 데이터 플랜은 거의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입니다. 속도 때문에요. 컨트롤 플랜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입니다. 라우팅과 매니지먼트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컨트롤 플레인의 중심이 되는 라우팅 프로세스가 있고요. 데이터 플레인의 중심이 되는 스위칭 퍼브릭이 있습니다. 스위칭 퍼브릭은 빨리 입력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그램을 출력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온 걸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내고, 이런 역할을 빨리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이스피드 스위칭 퍼브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라우터는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는 서로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묶여져 있고, 예. 요거하고 요것도 묶여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로세스가 라우팅 포딩 테이블이라고 하죠. 포딩 테이블을 만들어서 포딩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인풋 포트의 푸시 인풋 포트에 보내줍니다. 예, 모두 보내줍니다. 예,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 인풋 포트에도 보내주고, 예, 모든 인풋 포트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그램이 들어오면은 포딩 테이블을 보고, 물론 요거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 의미하고 있고요. 피지컬 레이어. 계층 1, 요거는 두 번째 계층, 링크 계층 처리하는 거고, 요게 세 번째 계층 처리하는 겁니다. 예, 데이터그램을, 헤더를 분석해서 목적지 주소를 보고, 그 라우팅 프로세스가 집어넣어준, 푸시 집어넣어준 그 포워딩 테이블을 참고해서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내보내 달라라고 이 스위칭 퍼블릭에게 요청하면은 그 스위칭 퍼블릭이 거기에 맞게 뭐 이쪽 인터페이스로 내보낸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 라우터 내에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인풋 포트에서 일어나는 펑션 기능을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인풋 포트입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링크 레이어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네트워크 레이어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나가는 방향이 결정되면은 스위칭 포트에게 부탁하겠죠. 그쪽 방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비트 레벨로 들어오는 것을 라인 스피드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라인 스피드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이더넷과 같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 처리를 합니다. 프레임 체크 시퀀스도 검사하고, 예. 목적지 맥 주소도 검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온 건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온 것은, 예, 네트워크 레이어로 보내주게 되죠. 예, 이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데이터그램이 레이어 3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분산된 스위칭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들어온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헤더를 검사해서 데이터그램의 목적지 IP 주소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포워딩 테이블에 룩업합니다. 룩업. 포워딩 테이블에 룩업해서 아웃포트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포워딩 테이블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인풋 포트의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예. 그래서 모든 인풋 포트의 메모리에는 이 포워딩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인풋 포트가 3개라면 3개 다 포워딩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그 프로세스가 라우팅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든 인풋 포트에게 넣어준 겁니다. 모든 인풋 포트의 메모리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인풋 포트에서는 데이터그램이 들어오면은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프로세스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인풋 포트의 메모리에 포워딩 테이블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지컬 레이어가 받아들이는 속도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라인 스피드란 것은 피지컬 레이어가 비트레이트로 받아들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룩업하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왜? 컨트롤 플레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인풋 포트의 메모리에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풋 포트는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큐잉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큐잉이라는 것은 버퍼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칭 퍼블릭 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스위칭 퍼블릭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큐잉이 일어나겠죠. 예. 스위칭 퍼블릭 이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빨리 포워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스위칭 퍼블릭이 처리를 못하겠죠. 그러면은 큐잉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은 라우터의 데이터 플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스위칭 퍼블릭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스위칭 퍼블릭은 일단 인풋 포트에서 목적지 주소를 보고 아웃풋 포트가 결정되면은 예, 그 아웃풋 포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결정된 아웃풋 버퍼. 그래서 이 메모리형, 버스형, 크로스파이형 세 개가 있는데요. 우선 메모리형을 봅시다. 메모리형은 이 아웃풋 버퍼 메모리가 요 아웃풋 버퍼, 요 아웃풋 버퍼, 요 아웃풋 버퍼 이렇게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예. 요게 n번째 아웃풋으로 갑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보니까 n번째 아웃풋 포트 방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n번째에 해당되는 요 메모리에다가 여기다가 라이트를 합니다. 그게 메모리형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형은요? 버스형은 이게 여기 마찬가지로 N이라고 합시다. 버스형은 이게 여기서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라운드 로빈. 한 바퀴 쭉쭉쭉 돌려줍니다. 요거 먼저 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요리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너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요리 간 다음에 요리 보내주고 요거 체크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요리 간 다음에 요리 보내주고 한 라운드 돌았죠. 그 다음에 또 얘한테 물어봅니다. 얘한테 어디 가려느냐 그 다음에 얘한테 어디 가려느냐 어디 가려느냐 처리해주고 또한 바퀴 돌았죠. 또 얘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려느냐 그쪽으로 처리해주고, 어디 가려느냐, 처리해주고, 어디 가려느냐, 처리해주고. 이렇게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는 게 버스형입니다. 크로스바이형은 옛날 그 서킷 스위칭 기술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접점을 이용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그램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고 한다. 그러면은 요 접점을 요거를 온 시킵니다. 스위치를 딱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점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하는 것이 크로스바이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위칭 레이트를 정의합니다. 스위칭 레이트. 스위칭 레이트라는 것은 몇 개의 패킷이 초당 몇 개의 패킷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초당 몇 개의 패킷을 그래서 여러 개의 인풋이면 여러 개의 인풋들이 다 합친 거겠죠. 합쳤을 때 멀티플 인풋 아웃풋 포트 다 합쳐서 몇 개의 초당 몇 개의 패킷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가 있느냐. 이게 스위칭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레이트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라인 레이트. 라인 레이트는 포트 하나하나마다 이제 피지컬 레이어로 들어오는 속도죠. 거기다가 포트가 N개니까 N 곱하기 라인 레이트가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스위칭 레이트가. 이해가 되죠? 다음으로 아웃풋 포트를 보도록 합시다. 아웃풋 포트. 아웃풋 포트는 스위칭 퍼블릭 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포트로 들어오는 놈을 이제 그쪽 피지컬 레이어 쪽으로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도 버퍼가 있어요. 버퍼. 레이어 3에 3계층 처리하고 2계층 처리하고 1계층 처리하는데 3계층 처리하는데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왜 그 버퍼링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그 1번, 2번, 뭐 N번 여러 가지 인풋 포트가 있었죠.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앞부 포트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리는 속도가 여기서 이쪽으로 빼내는 트랜스미션 레이트 빼내는 속도보다 퍼블릭 통해서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리 들어오면 여기서 큐잉 버퍼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하는데요. 보통 스케줄링. 여기 대기하고 있는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보내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보내자 하는 게 스케줄링 정책을 쓰는 라우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도 라우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홈 네트워크도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스마트폰의 영향입니다. 옛날엔 PC 하나만 있을 때는 라우터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뭐 다 쓰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도 라우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의 가톨릭대학교 같은 기관의 네트워크도 라우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지역 ISP나 글로벌 ISP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 있는 라우터는 좀 통신사업자 라우터입니다. 통신사업자라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냥 뭐 라우터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모양만 한번 봅시다. 보통 그 지사 또는 그 통신사업자에서 이런 시스코 이런 기종의 라우터를 사용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하나의 카드에 포트가 4포트짜리가 있고 뭐 8포트짜리도 있고요. 또는 그 8포트 렌스 있죠. 칼도 같이 하는 놈도 있고 이런 카드가 장착된 라우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림에서 라우터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반으로 나눠서 프로세스가 있고요. 프로세스가 있고 컨트롤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칭 퍼블릭 있고 데이터 플랜이죠. 데이터 플랜.
그다음에 스위칭 버블이 이쪽은 인풋 아웃풋 포트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스위칭 퍼블릭이 있습니다. 요 인풋 포트에 해당되는 게 이것들입니다. 예, 그럼 이게 내부 어딘가는 예, 이 스위칭 퍼블릭도 있고 이 프로세스도 있겠죠. 예. 하드웨어. 그래서 그거를 관장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고요. 여기서 트루풋은 스위칭 레이트로 보면 됩니다. 스위칭 레이트. 그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라우터가 처리할 수 있는 총 비트 수가 있고요. 스위칭 레이트는 그 패킷을 초당 몇개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걸 비트로 환산했을 때 스루풋으로 해서 몇 비트까지 처리 가능하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만 합시다. 예, 이게 뭐 우리가 하드웨어 세일링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음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의 데이터그램 포맷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데이터그램 포맷은 여기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쪽이죠. 이것이 IP 프로토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IP 프로토콜은 이 데이터그램 포맷 그러니까 IP 헤더를 어떻게 만들고 헤더에 무슨 내용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데이터그램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주소를 헤더에 어떻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패킷 핸들링 컨벤션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선순위가 높은 패킷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TTL 같은 거 계속 인터넷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러한 패킷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IP 프로토콜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 데이터그램의 소스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보고 패스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주어진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프로토콜은 RIP, OSPF, BGP가 있습니다. 여기서 RIP나 OSPF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AS란 걸 배우는데 Autonomous System. 그 AS 내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BGP는 AS 간에 전 세계 인터넷은 이렇게 AS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 AS 간에 어떻게 라우팅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BGP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각각의 라우터에는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이죠. 그뿐만 아니고 컨트롤 프로토콜도 존재합니다.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도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로 존재합니다. 이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은 최소한의 에러 리포팅,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를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라우터에게 라우팅 테이블 같은 게 잘못되었을 때 시그널로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ICMP 프로토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보면은요, 데이터 포맷 같은 것을 정하는 그 IP 프로토콜, 그 다음에 경로에서 최적 경로를 잡아주는 라우팅 프로토콜, 예, 부산물로 만들어서 인풋 포트마다 심어주는 포워딩 테이블,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하기 위한 미니멈 ICMP 프로토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인터넷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데이터그램 포맷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그램 포맷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여기까지가 페이로드라 그러는데, 예, 보통 TCP나 UDP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 실제로는 이게 비트 정보가 쭉 연결되는 거지만은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32비트씩 잘라서 그리면은, 잘라서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사실은 이게 비트 스트림이죠. 쭉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예, 이걸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버전, 헤더 랭스, 타입 오브 서비스, 랭스 32비트요. 그 다음에 16비트 아이덴티파이어, 플래그, 프래그먼트 옵셋 해서 32비트, 타임 투 리브, TTL, 어퍼레이어 프로토콜, 헤더 체크섬 필드 이렇게 해서 32비트, 그 다음에 출발지 IP 주소 32비트, 목적지 IP 주소 32비트,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스 라우팅이라 그래서 출발할 때 아예 경로를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옵션 필드,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옵션 필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버전 필드입니다. 이 버전 필드는 현재 IP 버전 4가 사용되고 있고, 또 일부는 IP 버전 6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뭐냐, IP 버전 4냐, 6냐, 그것을 버전 필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랭스. 헤더랭스는 헤더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만큼이 몇 바이트냐 하는 것을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타입 오브 서비스입니다. 타입 오브 서비스는 주로 이게 그 이전인가요? 슬라이드에서 아웃풋 포트, 라우터의 아웃풋 포트에서 스케줄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뽑아주고 아웃풋 포트로 빨리 뽑아주고 아웃풋 포트에 이제 데이터그램이 버퍼링 돼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빨리 서비스를 해주고 안 중요한 것은 좀 늦게 서비스를 해주고 이렇게 스케줄링 하는 것을 할 때 이 필드를 보고 중요한 것은 빨리 뽑아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천천히 뽑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필드가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타임 투 리브 필드. 타임 투 리브 필드는 그 초기에 이제 보내기 전에 이 필드 값을 한 뭐 예를 들어서 20을 세팅해서 보낸다. 그러면은 라우트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이 time to leave 필드 값이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될 때까지 목적지를 못 찾아가면은 이 데이터그램은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게 뭐 라우팅 그 알고리즘이 잘못돼 가지고 루프가 생기는 경우 뱅글뱅글뱅글 계속 이 라우터 저 라우터 갔다가 저 라우터에서 저 라우터 갔다가 그랬더니 또 원래대로 돌아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라우팅 알고리즘이 잘못되면은요. 그런 경우에 돌다가 타임 투 리브 값만큼 돌다가 목적지를 못 찾아가면은 이 데이터그램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time to leave 빌드입니다. 그 다음에 upper layer 프로토콜은 여기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 부분이 UDP를 사용하느냐 TCP를 사용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그 어퍼레이어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랭스 필드는 토탈 데이터그램 랭스를 바이트 단위로 표현합니다. 헤드와 데이터 부분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그램의 길이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래그먼트 옵셋 이게 이제 만약에 이 그 처음에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때 아주 그 사이즈가 큰 데이터그램이 중간에 가다가 어떤 그 그렇게 큰 데이터그램을 처리할 수 없는 링크를 통과하는 경우에 그 링크에 맞게 이 데이터그램을 사이즈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 데이터 부분을 프래그멘테이션 이렇게 잘라서 그 링크를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 16비트 아이덴티파이어 플래그 프래그먼트 옵셋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필드. 옵션 필드는 여기에 뭐 타임 스탬프 값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스 라우팅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최종 경로 최종 목적지를 찾아갈 때까지 미리 출발지에서 어떤 라우터를 통과하라라고 여기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드가 옵션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 오버헤드가 얼마나 되느냐? 오버헤드는 우리가 목적은 이만큼의 데이터 그램을 보내는 목적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만큼 이 부분은 오버헤드입니다. 사실은 오버헤드. 그래서 오버헤드를 계산해 보면은 IP 입장에서는 20바이트의 오버헤드가 있죠. 옵션을 빼고요. 예. 여기 4바이트, 4바이트, 이쪽 부분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그러면은 4, 5, 20, 20바이트입니다. IP 부분에 오버헤드가 20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TCP. 만약에 이쪽 쪽에 여기에 TCP나 UDP를 사용한다면은 TCP를 사용하는 경우에 20바이트 또 헤더 부분에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또 오버헤드가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 헤더로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IP 데이터그램으로 봤을 때 TCP용 20바이트 오버헤드, 그 다음에 IP용 20바이트 오버헤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오버헤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자꾸 오버헤드가 붙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Pv4 어드레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버전 4요. 버전 4 IP 어드레스는 32비트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호스트 또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호스트나 라우터를 집이라고 보면은 집 주소죠. 집 주소는 어디에 주어집니까? 대문에 주어집니다. 대문. 예, 대문 주소죠. 그래서 그 대문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는 호스트나 라우터와 피지컬 링크를 연결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나오면은 도로가 있는 거죠. 집과 도로를 연결하는 거죠. 예,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대문. 라우터는 보통 그 대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라우터는 문이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있고,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대문의 주소가 다 다릅니다. 동일한 라우터에도 호스트는 보통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트는 보통 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호스트도 두개 가지고 있죠. LTE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예, 그때그때 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LTE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의 원 IP 어드레스가 각각 인터페이스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대응됩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32비트를 우리가 표현할 때 8비트씩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시말로 표현을 하고 8비트를 데시말 값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IP 주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23.1.1.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IP 네트워크 입장에서 여러분들 서브넷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브넷. 라우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여기에 칼로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이 하나의 서브넷입니다. 여기도 라우터에서 칼로 이렇게 꾹 잘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하나의 서브넷입니다. 여기도 라우터 인터페이스를 칼로 잘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하나의 서브넷입니다. 예, 서브넷. 서브넷 넘버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서브넷 넘버는 요 24. 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 주소의 첫 번째 비트에서 24번째 비트까지가 서브넷 주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경우는 23.1.3점 그다음에 요거는 1을 쓸수 있고 요거는 2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4비트가 서브넷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브넷 IP 어드레스는 서브넷 파트 어드레스, 하이 오더 비트죠. 이 경우는 하이 오더 쪽에 24비트가 서브넷 파트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파트 주소는 로우 오더 비트, 요 마지막 부분, 요 경우는 예, 이것이 예, 호스트 파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아, 설명한 대로 서브넷이 뭐냐? 서브넷은 IP 어드레스에서 서브넷 파트 주소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서브넷 길이는 라우트를 경과하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라우트 없이 갈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서브넷 안에서는 라우트를 통과하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예, 그게 서브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표현을 할때 CIDR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IDR 방식은 클래스로 표현하지 않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서브넷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브넷 파트의 주소 가몇 비트냐 하는 것을 요 X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X는 뭘 나타내냐면은 number of bit in the subnet portion of address입니다. 아래 예를 들면은 요게 23이죠. 그러면 여기 subnet portion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 23개의 비트가 서브넷 파트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거는 호스트 파트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CIDR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호스트가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은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집 주소라 그랬죠? IP 어드레스는 집을 지어놓고
집 주소를 얻으려면은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어떤지 얻어야 되겠죠.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IP 주소를 어떻게 얻는지. 그 컴퓨터의 PC 관리자가 파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들어가서 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TCP/IP 들어가서 프로퍼티 들어가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소를 할당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DHCP 같은 경우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와서 깔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이내믹하게 호스트를 컨피그 한다. 그래서 DHCP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알아서 내가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지하기가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받아오게 해주는 프로토콜이 DHCP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DHCP의 목적은 스마트폰처럼 위치를 막 이동하는 그러한 호스트에 대해서 고정 IP를 줄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리스 개념이죠, 그냥. 그때그때 이동해서 어떤 자리에서 그 IP 주소를 대여받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IP 주소를 또 다른 사람이 리유스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IP 주소를 할당을 받으면은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동안만 그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끊어지면은 그 IP 주소는 반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재사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스마트폰을 가진 모바일 유저처럼 어떤 네트워크에 조인했다가 또 이동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떠났다가 하는 그러한 운영에 이용되는 것이 DHCP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DHCP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두 가지는 요거는 옵셔널입니다. 요 과정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스트는 DHCP Discover, 내 지금 IP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DHCP 서버는 그래, 내 DHCP IP 주소 할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스트는 나 IP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정식으로 DHC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 리퀘스트를 받으면은 DHCP 서버는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는 DHCP 어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 모바일 호스트가 IP 주소를 다이나믹하게 임대 개념으로 사용하고는 반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DHCP 서버 클라이언트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새로 네트워크에 조인하는 호스트는 스마트폰과 같은 호스트는 DHCP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하고요. 그 조인하려고 하는 서브 네트워크에 어딘가는 DHC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라이빙 하는 도착하는 이 DHCP 클라이언트가 IP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면은 이 DHCP 서버는 서브넷 같은 서브넷 어드레스를 갖는 IP 주소 하나를 동적으로 할당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의 그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한번 DHCP 클라이언트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DHCP 서버는 IP 어드레스가 23.1.2.5에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IP 주소가 필요한 방금 도착한 클라이언트 호스트는 아직 IP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가 필요하면은 DHCP 디스커버를 보내요. 보냈는데 이 DHCP 디스커버 데이터그램은 소스가 아직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0.0.0.0이고요. 소스 어드레스가 그 DHCP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포트 넘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68번의 포트 넘버에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그램의 데스티네이션 주소는 아직 이 DHCP 서버의 IP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25.25.25.25 이거는 32비트가 모두 1인 숫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DHCP 디스커버 메시지는 그 서브넷 안의 모든 컴퓨터에게 방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방송이 되고 DHCP 서버만 67번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래서 포트 넘버가 67번으로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게 이제 할당받을 어드레스인데 아직 없으니까 00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DHCP 디스커버 근데 오퍼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의 아이디가 654번 다른 사람들도 막 보낼 거니까요. 다른 호스트들도 그러니까 해당하는 누가 보낸 DHCP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654번 아이디 번호를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DHCP 서버가 이걸 받겠죠. 여기서 이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왜? 67번 포트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하는데 DHCP 오퍼를 응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소스 주소는 이 주소, 서버의 주소를 여기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포트 넘버 67번을 여기 소스 포트 넘버로 적어줍니다.
데스티네이션은 아직 그 얘가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방송으로 보냅니다. 255, 255, 255, 255. 방송 방식으로 보냅니다. 단 포트 넘버는 68번입니다. 이어의 포트 넘버 68번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3.1.2.4를 너에게 줄수 있다. 이걸 보내줍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 헷갈리지 않도록 요 번호를 그냥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IP 주소를 한번 할당하면은 보통 3600초 동안 임대해준다. 라는 그 라이프타임을 적어줍니다. 예, 이것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DHC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물론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IP 주소를 알려줬지만은 23.1.2.4를 알려줬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DHCP 리퀘스트의 소스 IP 주소는 0.0.0.0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자신의 포트 넘버는 68번. 목적지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25.25.25.25로 방송으로 합니다. 67번으로. 그 다음에 여기 Y 어드레스 요거 나 사용하고 싶다. 아까 그 당신이 DHCP 오퍼에서 이야기한 요 어드레스 사용하고 싶다라고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가 1 플러스 합니다. 아까에서 654였는데 655.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도 당신이 제안한 그래 3600초 동안 내가 임대하겠다. 예, 그것을 받은 이 서버는 DHCP 어크를 보냅니다. 소스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주소고요. 자기 자신의 포트 넘버 67번. 데스티네이션은 방송으로 보냅니다. 목적지 포트 넘버는 68번. 그다음에 Y 어드레스는 23.1.2.4. 그래 이거 23.1.2.4 너가 사용해라고 알려줍니다. 트랜잭션 아이디는 요 넘버를 그냥 여기 적어줍니다. 라이프타임도 그냥 그대로 3600초 동안 사용 가능하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23.1.2.4가 이 클라이언트의 다이내믹 IP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HCP 프로토콜에서 마지막에 이제 DHCP 어크를 보낼 때 IP 주소만 보내지 않고 보통 DHCP는 IP 주소뿐만 아니고 다이내믹 IP 주소죠. 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라우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DNS 서버의 이름과 IP 주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라는 것은 서브넷 어드레스입니다. 서브넷 어드레스 파트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마스크. 예,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서브넷 어드레스고 어디까지가 호스트 포션 어드레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보를 같이 이 어드레스뿐만 아니고 다른 이세 가지 정보도 같이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낫 기술은 이것 역시 스마트폰의 그
대폭적인 그런 보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의 증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만 PC를 통해서 통신을 할 때는 인터넷 IPA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또는 LTE에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IP 버전 4에서는 32비트 어드레스 스페이스라 그러는데 어드레스 주소 공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호스트에게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2의 32승 개의 주소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소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왜 그러냐면은 이 2의 32승계의 주소를 할당을 할때 미국이 주도를 했거든요. 미국이 인터넷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이 주소를 갖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이런 순서대로 주소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나 중국은 인터넷 주소가 부족하죠. 중국은 심각한 상황이었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공용 IP 주소를 쓰지 말고 그러면은 사설 IP 주소를 쓰겠다. 대표적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DHCP 방식으로 다이나믹하게 호스트를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주소를 세팅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주소를 주는데, 주소를 할당하는데, 그 주소가 공용 IP 주소는 줄 수가 없으니까 사설 IP 주소를 준 겁니다. 모바일에게 사설 IP 주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상대방은 공용 IP 주소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사설 IP 주소와 공용 IP 주소를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NAT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와이파이의 보급과 함께, 이 NAT 기술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게 NAT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공용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로 바꾸거나 사설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통해서 이 라우터는
외부에서는 이 라우터에 가입되어 있는 이 그룹들. 이 그룹들의 주소는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용 IP 주소 이걸로 보입니다. 모두 다 같은 공용 IP 주소 138.76.29.7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서 출발해서 라우터를 거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소스 IP 주소를 이놈을 달고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not IP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138.76.29.7을 근데 여기서 로컬 네트워크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죠. 다 할당을 해 놓습니다. 이거는 10. 이렇게 예. 예, 요번에 그뭐 검찰하고 옥신각신 사고 있는 그 동양대 뭐 누구의 표창장 위조 사건 뭐 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PC에 사용했던 뭐 IP 주소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게 그게 다이 사설 IP 주소를 하고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설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 IP 주소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24비트가 서브넷 어드레스가 되고 나머지 1, 2, 3, 뭐, 이렇게 호스트 주소를 줘서 사설 IP 주소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예, 이 내부에서의 데이터그램은 소스 어드레스가 됐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됐든, 이 서브넷 어드레스로 동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는 어떤 데이터그램이 소스 어드레스가 이 프라이빗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데스티네이션도 만약에 데스티네이션은 이쪽으로 가는 경우 그렇죠? 내부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우, 그때 데스티네이션은 역시 이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데이터그램에서. 근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쪽 올 때, 이때 데스티네이션은 이 주소를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이 로컬 네트워크 내부에서 목적지를 찾아갈 때는 이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또 나갈 때도 봅시다. 여기서
로컬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나갈 때 소스 주소는 이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쪽 라우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보낼 때는 소스 어드레스가 이놈이 되어야 됩니다. 138.76.29.7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쪽으로 나갈 때는 이 라우터에서 소스 데이터그램의 소스 IP 주소를 사슬 IP 주소에서 NAT IP 주소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라우터가 목적지 IP 주소를 이 NAT IP 주소에서 역시 이쪽의 사설 IP 주소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나갈 때는 소스 IP 주소를 사설에서 NAT IP 주소로 바꿔주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목적지 IP 주소를 NAT IP 주소에서 사설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NAT 기술은,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한번 정리합시다. 모티베이션, 이 NAT 기술이 만들어진 계기가, 로컬 네트워크 호스트들은 와이파이 같은 데 연결되어 있는 그 DHCP에 의해서 IP 주소를 할당받은, 그 사설 IP 주소를 할당받은 그 로컬 네트워크 호스트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NAT 어드레스죠. NAT IP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예, 내부 어드레스는 마음대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설 IP 주소는 마음대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부의 그 호스트들은, 디바이스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의 사설 IP 주소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내부의 로컬 네트워크 내부의 사설 IP 주소를 바꾸지 않고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외부로 나가는 NAT IP 주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 거는 이제 NAT IP 주소를 바꾸지 않고 내부의 IP 주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로컬 네트워크 내부의 디바이스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드레스가 잘 몰라요. 내부에서 어떤지. 우리가 가톨릭 대학교의 이제 내부에 또 주소가 있잖아요. 내부에 뭐 다소로간 뭐 이름을 붙여놨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가톨릭 대학교의 그 정문 주소, 뭐 지복로 뭐 34인가요? 정문 주소만 보일 뿐이고 내부의 주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부에 그럼 사설로 주소를 매겨놨으니까요. 그거는 그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 사설로 주소를 해놨기 때문에 내부 주소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문 주소만 보일 뿐이죠. 이게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예,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Not address translation. 그러니까 이 외부와 내부 경계선에 있는 이 라우터는 Not translation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외부가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웬이라고 하고 내부를 랜 사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웬 사이드 어드레스, 즉 not IP 어드레스, 랜 사이드 어드레스, 사설 IP 어드레스의 그 매핑 관계가 이 테이블에서 명시되어 있고 그 테이블을 이 라우터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 호스트 10.0.0.1이 데이터그램을 보내는데 예, 외부의 어딘가에 외부의 쪽에 여기 어딘가에 웹서버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 서버가 IP 주소가 예, 공용 IP 주소 128.119.40.186 이거라고 합시다. 뭐 128. 뭐 이렇게 하는 당연히 웹이니까 포트 번호는 80번이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달고 갑니다. 당연히 내부의 소스 어드레스는 사설 IP 주소죠. 그 다음에 이놈의 포트 넘버는 뭐 웹브라우저의 포트 넘버겠죠. 3345번. 예.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웹브라우저 포트 넘버는. 자, 그게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겠죠. 1번으로 메시지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라우터를 통과하면은 이 not translation 테이블에서 웬 사이드 주소와 랜 사이드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테이블을 먼저 만듭니다. 자, 이 136.76.29.7 포트번호 5001. 그러니까 요 놈이 요렇게 매핑되는 거죠. 예. 웬사이드 IP 주소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NAT IP 주소예요. 그래서 요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런 후에 소스를 볼까요? 소스가 아까는 요거였어요. 요거. 10.0.0.1 포트번호 3345번. 그것이 요걸로 바뀝니다. 포트번호 5001번으로. 그 다음에 IP 주소는 요걸로. 그 다음에 목적지는 그냥 그대로 있죠. 요거는 그냥 똑같죠. 요거는, 요거나 똑같죠. 예,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웹 서버에 가겠죠. 그웹 서버에 이게 이제 이웹 서버가 바뀌었죠. 그러면 웹 서버가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을 보내는 것이 요겁니다. 소스는 웹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넘버가 되겠고요. 목적지를 보세요. 목적지가 요건데, 그게 요거죠, 요거. 소스. 그러면은, 그 데스티네이션은 여기 NAT IP 주소, 요겁니다. 요거죠. 그 말은 요 IP 주소입니다. 그 다음 포트 번호도 여기 있는 요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라우터에 도착을 하면은 이 라우터에서는 이제 목적지 주소 이 부분에 대한 포트넘 이 부분에 대한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환은 이 테이블에 의존합니다. 아, 그래서 138.76.29.7 포트넘버 5001번은 NAT translation 테이블을 보니까 10.0.0.1이고 3345번 포트 넘버구나. 그래서 이 목적지 주소가 여기에서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이죠. 소스는 그대로입니다. 소스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목적지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NAT Address Translation에 대해서 좀더 봅시다. NAT
슬라이드에서 봤지만은 라우트에는 그 not address translation을 위해서 포트 넘버를 사용합니다. 포트 넘버가 이제 그 바뀌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IP 데이터그램 포맷에 보면은 포트 넘버는 16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 넘버 필드가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IP 데이터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아직 그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데이터그램에 먼저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링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바로 위에 이네 번째 계층인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달 계층이 있는데 여기에 보내는 포트 넘버, 받는 포트 넘버, 우리가 소스, 보통 소스 포트 넘버라 그러고 목적지의 포트 넘버를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 그럽니다. 이두 가지 정보가 네 번째 계층에 헤더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 데이터그램을 보내는 쪽의 어플리케이션 방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을 받는 쪽, 목적지의 그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받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방번호, 그게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입니다. 그거를 이제 4계층의 그 헤더에 그두 가지 정보가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각각 16비트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랜 사이드에 사설 IP 주소를 2의 16 아유. 2의 16승 개만큼 줄수 있게 되겠죠. 그게 약한 6만 개입니다. 사설 IP 주소를, 그러니까 not IP 어드레스, 공용 IP 주소 하나만 있으면은 사설 IP 주소는 한 6만 개 정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낯이 약간 모순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이라 그러죠. 역설적.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라우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레이어 3 여기 피지컬 레이어,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1, 2, 3. 원래는 라우트라는 놈은 여기까지만 처리하는 게 라우트입니다. 근데 이 NOT 기능이 있는 라우터는 아까 여기 레이어 4에 여기에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레이어 4도. 그게 원래 라우터는 레이어 3까지만 처리해야 되는데 레이어 4까지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NOT 기능을 수행하는 라우터는. 그리고 또더 심각한 문제는 엔드 투 엔드 아규먼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Not Application Designer에게 이 Not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P2P 애플리케이션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은 중앙 시스템, 중앙에 서버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설 IP 주소를 쓰건 어떻건 간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접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죠. P2P가 아니고. 이런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존 이건 뭐다 이게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합니까? 얘가 다 아니까요. 얘는 사설 IP 주소, 공용 IP 주소 뭐가 사설 IP 주소 뭐라는 정보를 이 중앙에서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얘하고 카카오톡으로 얘하고 서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얘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얘도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도 중간에서 이놈의 사설 IP 주소는 뭐고 얘의 공용 IP 주소는 뭐다. 이놈의 사설 IP 주소는 뭐고 얘의 공용 IP 주소는 뭐다 하는 정보를 이 중앙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둘다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지만은 서로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P2P 어플리케이션. P2P라는 것은 중앙에 서버가 없는 겁니다. 센터에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스카이프죠. 스카이프 시스템은 중앙에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프 전화 있죠? 전화 한때 유행했던 전화. 이 스카이프 시스템의 그 소프트웨어의 내 생각에는 한80% 이상이 이 NAT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NAT 기술 처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P2P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NAT 기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런 중앙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버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요기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사설 IP 주소를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Not traversal problem이라고 해서 통과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외부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101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는 로컬 네트워크 내부의 10.0.0.1에게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NAT 라우터는 알고 있겠죠. 여기 NAT 테이블에 가면은 138. 뭐뭐뭐 점 콤마 포트 넘버 외부니까 익스터널 합시다. 이 합시다. 포트 넘버 2는 이놈은
뭘로 맵핑되느냐 하면은 10.0.0.1 포트 넘버 내부 인터널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외부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요것만 보이죠, 요것만. 이 주소만 보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놈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외부에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NAT 라우터가 유지하는 이 매핑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NAT 라우터는 그냥 지역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당을 해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통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령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로컬이죠, 로컬. 사스라이비죠, 로컬이죠. 외부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사스라이피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오직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NATed IP address라고 그러는데 외부적으로는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이는 그 NATed IP 주소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얘한테 가기 위해서는 이 NAT 테이블에 있는 포트 넘버 정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P2P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NAT Traversal Problem, NAT 통과 문제. 결국은 NAT 통과 문제라는 것은 Traversal Problem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그 NAT 라우터 이놈이 가지고 있는 그 NAT 테이블에 있는 그 포트 넘버를 매핑해 놓은 그 정보,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프에서는 스카이프는 원래는 핀란드인가요? 거기에 있는 기업이 그 벤처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아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을 겁니다. 기술이 워낙 좋아서요. 스카이프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릴레잉 기술을 사용합니다. 중계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먼저 그 NAT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이놈이죠.
낮게는 그 사설 IP 주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릴레이와 먼저 커넥션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릴레이지만은 이게 카카오톡 서버나 마찬가지죠. 서버. 아까 카카오톡 서버 중앙으로 되어 있으면 쉽다 그랬죠? 이낮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릴레이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릴레이는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어떻게 매핑됐다. 예, 포트 넘버, 여기 포트 넘버, 외부 NAT IP 주소, 사설 IP 주소, 요 테이블, 요 정보를 얘가 릴레이가 알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뭐,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이 스카이프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도 중간에 여기에 NAT 라우터를 통과해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매핑 테이블, 포트 넘버가 어떻게 매핑되어 있고, IP 주소가 어떻게 매핑되어 있다. 하는 이 정보를 얘가 알고 있습니다. 릴레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요 얘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연결만 시켜주면. 그래서 익스터널 클라이언트가 릴레이로 연결을 하면은 릴레이는 브릿지, 이투 커넥션, 이쪽 커넥션, 이쪽 커넥션에서 브릿지 다리죠, 다리. 이렇게 다리만 놔줘 버리면 됩니다. 다리만 놔줘 버리면. 이렇게 이제 저 기술로 해결한 것이 스카이프입니다. 그래서 스카이프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막강한 회사가 그 스카이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스마트폰 같은 그런 호스트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IP 버전 4가 그 어드레스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중국을 위주해서 그런 어떤 인터넷 후발국에서 후진국에서 그 NAT을 사용해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서 그 어려움을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NAT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스카이프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플리케이션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릴레이 시켜주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본격적으로 이건 주소, 공용 IP 주소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니까 IP 주소 스페이스를 32비트에서 좀 늘리자. 그래서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럼 얼마로 늘릴 거냐? 그때 이제 드디어 사물 인터넷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어로 everything이죠. 앞으로는 everything이 네트워킹화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만 이용했죠. 사람만. 사람만. 사람 중에서도 사무실에 앉아서 PC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인터넷을 이용했죠. 그때 이제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텔코,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 전화회사. 전화도 보니까 막 유선 전화 사용하다가 막 무선 전화 사용하다가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편리한 걸 알고는 서서히 이제 인터넷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컨버전스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LT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예 그 네트워크 자체를 LTE 네트워크 자체를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로 바꿔버립니다. 인터넷과 유사하게요. 그렇게 바꾼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LTE 네트워크를 인터넷과 연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인터넷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니까 LTE 네트워크도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전화 이외에는 모든 이제 유무선 전화, 이동 전화 포함해서 모든 전화, 컴퓨터, 노트북 다 이제 IP 주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냉장고, 세탁기, 뭐 라디오, 뭐 전축, 전축이라는 해요. CD 플레이어, 앰프, 오디오 앰프 다 IP 주소를 부여해서 사물이건 사람이건 다 네트워킹하자. 자율주행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CCTV 카메라, 센서, 장치 다 인터넷 IP 주소를 줘가지고 네트워킹화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자. 그러려니까 32비트에서 IP 주소를 124비트로 대폭적으로 늘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IP 주소를 아예 넉넉하게 주소를 줄수 있도록 주소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초창기의
목적은 32비트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곧 고갈될 것이다. 예, 사물인터넷 이야기했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라우터에서 스토어 앤 포워드 하는데 패킷이 들어오면 받았다가 내보내주는데 그걸 좀 빠르게 좀 하자, 빠르게. 라우터를 통과할 때좀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링크에서의 그 속도는 링크의 속도가 계속 증가해 왔죠. 링크의 속도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LTE 뭐 이렇게 하면서 속도가 무선 링크 쪽 보더라도 3G에서 4G로 오면서 증가했고 또 5G로 가면 더 증가합니다. 링크의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그 라우터를 통과할 때 그때 속도를 좀 빨리 하자. 빨리 할수 있는 뭔가 기술을 IP 버전 4에 집어넣자. 예. 해서 그 헤더 모양을 퀄리티 오브 서비스 를 하도록 하자. 또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여튼 트래픽에다가 등급을 줘가지고요. 어떤 트래픽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빨리 갈수 있도록 해주고 라우터에서 뭐좀 느려도 되는 거는 좀 천천히 처리해주고 이런 개념을 집어넣자는 겁니다. 라우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라우터에서.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의 그 동기 때문에 IP 버전 4 데이터그램 포맷은 픽스드 랭스 40바이트 헤더. 그 IP 버전 4는 헤더 랭스가 좀 들쭉날쭉해도 됐어요. 근데 IP 버전 6는 이걸 위해서 하이스피드 처리를 위해서 아예 40바이트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프레그먼테이션. 뭔가 뭐, 프레임 레벨에서, 링크 레벨에서 프레임의 크기가 길면은, 이걸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IP 레벨에서 잘라주는 두 개로 만들어서 보내고, 뭐 나중에 조립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하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IP 버전 6 데이터그램 포맷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헤더인데요. 요게 하나가 4바이트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예. 요게 지금, 요게 128비트입니다. 여기 소스. 요게 128비트. 요게 128비트. 예, 잘못되어 있네요. 예, 요거는 32비트입니다.
요것도 32비트입니다. 근데 요게, 같이 그려놔서 내가 헷갈렸습니다. 요거는 128비트입니다. 요거는, 요것도 128비트입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32. 32. 128. 128.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전은 IP 버전 6고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priority. 여기 이제 데이터그램을 처리할 때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할 거냐 하는 정보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라벨 필드. 이 플로라벨 필드는 여기서 어떤 플로 개념을 정립을 해요. 플로 개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패킷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보낸다고 합시다. 그 100개의 패킷을 목적지로 보내면은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차들도 끼어들고 이러겠죠. 만약에 차라고 하면은 가톨릭대학에서 버스 100대가 학생들이 출발한다고 합시다. 속초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출발 버스가 출발하겠죠. 근데 가다가 보면은 그 버스 사이에 이제 막 다른 차들이 막 끼어들어 가겠죠. 끼어들어가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있는 교차로에 있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 가톨릭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속초로 가는 이 버스들, 그 버스들은 하나의 플로우로 보고 교차로에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플로우 넘버가 보여야 돼요. 가톨릭대학교에서 버스 100대가 속초로 간다.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995번이라는 그 번호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라우터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얘는 995번에 속하는 거네? 통과. 이렇게 막 빨리 처리해줘 버린다는 겁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보지 않고. 그 개념인데, 근데, 플로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로드 랭스, 요 페이로드의 길이, 넥스트 헤더, 예, 넥스트 헤더는 여기 다음에 요게 TCP UDP 헤더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고거에 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TTL과 비슷한 IP 버전 4에서 TTL과 비슷한 홉 리미트 최대 얼마까지 가다가 이것도 역시 0이 되면은 일시 감소하다가 0이 되면은 이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그 IP 버전 4와 차이점은 checksum 부분, IP 버전 4에 있는 checksum 부분은 이제 없어집니다. checksum 하지 말자.
다음에 IP 버전 4에 있는 옵션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필요하다면은 헤더 바깥에다가 명시를 하고 next 헤더 필드로 지정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인 ICMP도 6 버전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 ICMP 버전 6에 보면은 여기는 자르는 기능이 없으니까, 프레그멘테이션 기능이 없으니까 패킷이 너무 길면 너무 길다라고 처리 못 해주겠다 이런 걸로 추가했습니다. 예, 이건 멀티캐스트 쪽은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요. 데이터 통신에서는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9주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3계층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예, 데이터 통신에서는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 정보 통신 전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중요하다고 해서 3번째 계층을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킹 시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다뤘습니다. 데이터그램 네트워크가 뭐냐? 라우터는 어떤 모양이냐? 라우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IP 프로토콜에서 데이터그램 포맷이 어떠냐? IPv4 어드레싱이 어떠냐? NAT 문제가 어떤 기술이냐? 그 다음에 IP 버전 4는 IP 버전 6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9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